예, 제 옆에 이재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시사청담. 오늘 좀 늦었습니다. 아, 예. 네. 예,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예, 오나요? 제가 몰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왔는데, 새벽에 나올 때 안 나왔거든요. 예, 조금 이제 지나서 8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예. 막 비가 와가지고. 예, 다들 차들이 많고 지금 예, 예. 출근길 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시사청담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저희부터 좀 하시죠. 민주화 유공자법 이거를 뭐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아직 통과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아니 뭐든지 다 거부해. 그러니까 민주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사실은 독재를 오래 경험했잖아요. 네. 그만큼 민주화 운동 역사도 길고. 그렇죠. 그런데 법으로 지금 사실 인정돼 있는 게 4.19 혁명하고 5.18 민주화 운동만 이제 뭐 유가족이라든지 아. 뭐 이런 보상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민주화 운 DJ 때 민주화 예. 운동 관련 보상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근데 그게 법으로 안 되구나.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현재 정해진 거는 이렇게 4.19, 5.18 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사실이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많은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예. 얼마나 많은 국가폭력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죠. 저희가 과거에 법 얘기할 때 많이 했지만, 과거에 사법부의 그런 네. 어두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쫙 묶어가지고, 좀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희생도 많이 당했고. 예, 예. 근데 보니까, 원래 처음에 원하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교육, 뭐 취업, 주택 지원 이런 것들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똑같은 건데 독립운동 후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지금 엄청 어렵게 살고 있는 거랑 네.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 참여했던 분들의 가족, 유가족들이나 후손들도 네. 어렵게 살고 있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그 시대에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얼마나 엄청난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받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거 다 빠지고 남은 거는 이제 양로하고 의료비 지원밖에 이제 안 남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145개 민주화운동 그게 한 900명 정도 현재 네. 대상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또 결국 여당에서 반대를 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민주화운동만 가능하고 또 보훈 심사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서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원래 법안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다 잘려나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법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민주화운동의 예. 역사에 정체성과 관련된 그렇죠. 법안 같은데요. 예, 예, 예. 이걸 해놔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과 그 투쟁을 통해서 현재 그렇죠. 민주사회가 예. 이룩됐다. 예. 제도적으로라도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걸 부정하는 집단은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의 예. 민주화 투쟁과 민주주의 예. 역사를 부정하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가 막 등장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뭐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것처럼 마치 이게 뭐 운동권들의 무슨 무슨 뭐 세습이라는 운동 뭐 이런 가짜 뉴스 여기에 이제 보수 언론이 또 특히나 운동권 예우법이니 이런 얘기들을 자극적 문구를 담아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건 뭐 이거 내용에 대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 판단하실 거고 시청자들은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상임위 통과했어요. 예,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본회의가 남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법인데 국민의힘이 또 알아서 나서서 대통령 거부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저희 우리 저 이현주 전 네.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총대를 맨 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아. 그냥 알아서 기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이잖아요. 아, 글쎄 말이에요. 근데 국회가 국회의 가장 큰 힘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를 예. 통과했을 뿐인데 아직 본회의 과정도 남았고 예. 아직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당에서 나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뭐 예를 들면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이 소꿉놀이 하는 건가요? 법을 만들어 소꿉놀이 하고 월급은 계속 받고 뭐 보좌관 10명 있지만 난 소꿉놀이 4년간 하다가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냥 끝이야.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맞는 게 국회가 아니잖아. 이거 얼마나 고민 끝에 예를 들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라고 하면 이 역사가 거의 20년 이상 거의 25년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역사가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한심스러웠고요. 또 하나는 이미 법안 자체가 대부분의 내용이 다 빠지고 양로, 의료비 예. 아주 기본적인 거 예.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심사를 또 보훈 심사를 받아야만
그 통과의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그게 축소되어 있는 걸 다 아는 의원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심지어는 더 나서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대통령 지지율 30% 40%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딱 뭐다? 결국은 진영 논리로 그냥 무조건 뭐 민주화 뭐 예를 들면 뭐 5586 뭐 이런 것만 그냥 공격하면 그게 자기 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퓰리스트적인 아이가 그런 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누가 지금 나서고 있냐면 좀 전에 원희룡 장관 나왔잖아요. 네. 요즘 자꾸 직을 건다고. 참 그래도 과거에 장관이라 그러면 왜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디 장관댁이라고 이렇게 할 맞아요. 정도로 사실은 이게 되게 장관 정승환인가 예, 이게 명예롭고 영예로운 자이잖아요. 선조가 예, 운덕을 예. 베풀어야 그렇죠. 장관직에 오른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예,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장관직이 너무 싸졌어. 도대체 직들을 거신다는 거야. 근데 직을 거는 것도 아니 좀 있으면 다 총선 출마할 거라고 여당, 야당, 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그냥 자꾸 직을 건다는 걸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 누구냐면 박민식이라고 국가보훈부, 어차피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면서 최초 1호 장관이 된 분이 갑자기 백선엽. 글쎄 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다. 만주에 있었고, 토벌대에 있었다. 그런데 독립군을 토벌하진 않았다. 뭐 했어 그럼? 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런 반도, 논리를 하면서 반도 특설대의 임무가 독립군들 예. 다 죽여버리는 거였는데 예. 토벌하고. 예. 근데 본인은 백선엽 장군 안 했다. 그러니까 토벌대에 있었지만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아주 기묘한 논리를 가지고 끌고 오고 갑자기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예. 그걸 갑자기 끌고 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마치 뭐. 이 법이 통과되면 마치 뭐 박원순 시장도 뭐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또 갑자기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물을 막 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뭐냐. 저는 지금 아까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 박민식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게 본인들 지금 사전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러니까 보수를 내놓아 실어주고 자꾸 보도를 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 법이 저는 이게 너무 슬픈 게 김기현 당대표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 원희룡 장관도 사법고시 했었는데. 검사 출신입니다. 박민식 이 양반도 검사 출신입니다. 예, 법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똑똑하다고 했던 분들이야. 근데 이분들이 이걸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머리 똑똑한 게 이게 지금 잘못 번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뭐냐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하고 이게 표가 된다는 걸 안 거야. 한국이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트럼프의 시대가 됐다는 걸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더 선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머리는 기가 막혀 돌아가는구만. 우리 청년 얘기 좀 할까요? 예. 부사님? 네. 지금 청년 문제는 보통 심각한 건 아닌데요. 예. 이거 해법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희망도 지키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예. 취직도 잘 안 되고요. 또 청년 내부에서의 계급적 분화도 일어나는 것이고 예. 세대면 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담론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청년의 문제는요. 네.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 특히 미국은 좀 덜했어요. 네. 미국이랑 난 아시겠지만 다른 선진국하고 좀 다른 모델이잖아요. 이민도 계속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일자리도 되게 많고 인구도 늘어나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건 미국도 이런 문제 좀 덜했어요. 유럽은 심각했어요. 저희랑 네. 비슷하게 청년 실업률도 높았고. 뭐 하여간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출생, 고령화 이런 게 다 같이 겪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미국도 코로나19 끝나고 나니까 팬데믹 끝나고 이제 엔데믹이 도달하니까 네. 미국도 이런 유럽 국가들 또는 한국과 되게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뭐냐면 미국에서도 이제는 대학을 안 가는 굳이 대학 뭐하러 가냐.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만 현상은 아니고요. 저 유럽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도 이미 아시겠지만 비진학 청년이라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는 70%로 내려와서 지금 70%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마치고 굳이 대학을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이 5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등학교 졸업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안 다닐래요, 중학교도 안 다닐래요, 고등학교도 안 다닐래요 이러면서 매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5만 명씩. 정말요? 예. 그리고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청년들, 그다음 니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직업훈련도 안 받고 교육도 안 받는 청년들. 이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만, 만 잡으면 200만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대학생, 미국의 청년들이 이제 대학 안 갈래요. 그러고서 이제 서비스 일자리로 갈래요 하는 네. 거고 한국의 청년들은 이미 꽤 오래 전서부터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제 잃어가고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보다 30년 좀 앞서 있는 우리보다 안 좋은 게 30년 앞서 있는 일본 얘들 보면 뭐 아시면 이미 프리타족, 은둔형 외톨이, 네. 뭐 히키코모리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청년들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럼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이 행복하대니까. 근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론 보도는 일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비스 일자리가 많아지고 최저임금이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고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 핵심은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학자금 대출, 비싼 집세, 생활비라고 하는 이 삼중고가 이 대학생활 자체를 어렵게 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청년 실업률이 지금 사실상 10%? 네. 아주 세게 잡으시는 분들은 20%까지 잡으세요. 20%? 예. 이 현상이 지금 저희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길게 보면 20년 이상, 짧게 봐도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을 굳이 받아야 되나? 왜냐면 옛날에는 대학 졸업장이 취업으로 가는 아주 맞는 키였다면 지금은 아직은 예,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은 비싸잖아요. 비싸고 한 학기 500만원 뭐 4년 동안 거 예, 이걸 막 계속 내야 되는 이런 또 상황들이 있고요. 또 청년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그래 대학도 열심히 가서 고생했어. 그래서 좋은 직장 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좋은 직장이라는 데 가보니까 여전히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심해. 그래요? 예를 들어 월급을 많이 준다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월급보다 일을 더 많이 주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이 한 50대에서 이사 잡으면 바로 아웃돼. 예,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뭐 때문에 굳이 이런 일을 가야 되나? 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나는 완전히 바보가 되버렸네. 그렇죠. 예, 이런 걸 또 보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의 청년이랑 똑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 나중에 무슨 낙이 있다. 고생 끝에 고진감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인간은 참습니다. 네. 군대가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고생 들어도 야, 나 좀 있으면 전역해야 되니까 참잖아요. 그래.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20년, 30년을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키웠어.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예를 들면 65세가 노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75세까지는 무조건 일을 해요. 하고 계세요. 그게 어떤 일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폐지를 줍든 그러면 75세 이후는 행복하냐?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아픕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고생하고 쭉 살아봐야 노후가 행복할 것도 아니고 중년이 행복할 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이 행복할 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계속 그려지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하러 이 돈을 내고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 가서 지금 대학을 가지? 뭐하러 그렇게 가서 나와야 취직도 안 예, 좋은 직장이라는 데를 길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지? 그럴 바에는 일 좀 적게 하고 돈으로 수입도 그만큼 적어지겠지만 그냥 그거에 맞는 삶 적당히 만족하는 삶 그래서 요즘 한국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데 일본의 고민이 뭐냐면 청년들이 여행을 안 가고요. 청년들이 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만하게 살라니까 여행 가는 것도 아껴야 되고 그렇지. 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현상이 한국도 와요. 지금 한국의 청년들 중에 국내 와서 한 3개월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바짝 한답니다. 남은 9개월 동안을 동남아나 뭐 인도나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왜 약간 서핑도 하고 요가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거기서 일도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 청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근데 코로나19 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 인터뷰를 한 100명 이상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해외 나가고 싶다. 해외 나가려고 했었다. 코로나 때 못 나갔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행복하면 왜 해외 나가고 싶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비싼 선진국 가서는 힘드니까 오히려 우리 옛날에 무조건 선진국 가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해도 선진국을 가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선진국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서 상당수의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소득이 낮아 그래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힘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좀 느슨하게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현 시스템을 만약에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그렇죠. 특히 행복지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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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예.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몇이더라 내가 자료를 아, 우리 OECD 국가 중에는 거의 꼴찌고요. 저희가 조사한 100한 20개 30개 나라 하면 그 중반쯤에 50몇이 60이 정도. 근데 우리가 국민소득 경제규모는 10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심한 나라인 거죠. 노인 자살률 1위. 네. 노인 빈곤율 1위. 네. 그 수치를 국민 저 청년들이 보면서 나의 미래는 저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네. 내가 노인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맞습니다. 노인 자살률 1위 경제 10대 때. 네. 청소년 자살률도 1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20년 이상 1위. 청년들이 사망 원인 50%가 자살. 자 이런 문제를 좀 대통령하고 여당이 신경 써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선거대에서 이길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막 했어. 청년들한테 뭐 간도 쓰레기도 다 빼줄 것처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상 이렇게 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 뭐 막상 해주는 거 이렇게 아무 보니까 정책도 없어. 뭐 얼마씩 부면 뭐 얼마 준다는 정도 청년 뭐. 뭐, 뭐 근데 아시겠지만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요. 일단 그런 저축도 어렵고요.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선거라는 게 박사님. 네. 우리가 박근혜 때도 속았잖아요. 그렇죠. 경제민주화 속았습니다. 윤석열 때 더 속은 거야. 네. 어? 마치 그 선동 정치해서 그렇죠. 뭐 바꿀 것처럼 정의가 네. 충만한 세상을 만들 것처럼 했는데 이야 뚜껑 열어보니까 한 달 만에 그냥 아예 그냥 뭐 이거는 네. 선거라는 게 이게 참 웃기는 제도야. 그렇죠.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국민을 속이는 제도고 예. 그때 4년 만에 한번 딱 우리가 투표권 예. 행사하는데 그거로 예. 너는 만족해. 예. 어? 그동안 4년 동안은 그래 네 혹세무민 할 테니까 예. 그때만 한번 표 던져. 던져. 그러더라고. 그 언론 동원에서 예. 그 정치학에서 아니, 선거 권위주의라고. 예. 제가 요즘 예.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왜 예. 생명사상 원주에서 이렇게 한살림도 하시고 그분 요즘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분의 이미 말씀에 그 벌써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벌써 그 당시에도 선거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선거해가지고는 대한민국 계속 안 바뀐다. 웃기는 거죠.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지네 선거 당선됐다 예, 이거야. 그 정당성이니까 아무 까불지 마. 그렇죠. 야당도. 예. 그러고 그걸 무기로 해서 완전히 폭정과 그렇죠. 독재와 예. 권위주의를 다시 삼으려고 하면서 예. 저희들 기득권끼리 또 나눠먹고 이런 행태로 가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4년, 5년마다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런 대통령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국회가 아니라 예, 국민한테 있는 거로 예. 뭔가 제도화 시켜야 돼 이거는. 저는 좀 더 나가면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추천 민주주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미 작은 단위, 지역 단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예, 이제는 아니 교수님도 예.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정현 박사님 추첨을 통해서 누구나 그런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또 역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골고루. 아테네 민주주의가 예. 물론 노예가 예. 있었죠. 노예제. 그렇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시민의식만 있으면은 스위스가 그런 형태 아니야? 스위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집정제다라서 7명이 집정이 1년만에 돌아가 예. 대통령으로 예. 가는 자전거 타고 다녀. 예. 어? 밑에 지역 마을마다 예. 다 이 단위가 있어 갖고 그렇죠. 거기서 다 알아서 예. 아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제가 봐서는 추첨 통해서 만약 국회의원이 되시면 누구든지 지금 국회의원보다 못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봐서는 지역 마을에서 그럼요 양평에서 예 추천해서 양평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안 생기지. 그렇죠. 일어날 수가 없죠. 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 그 이상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최소한?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항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번에 그러니까 이 촛불 항쟁을 통해 갖고 싹 몰아내고 말이야. 새로운 말이야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시스템을 네.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아니 이제 촛불이 아니라 이제 물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물 왜? 아니 후쿠시마랑 연결시켜가지고 물을 집어 던지든지 뭐 이래야지. 네. 제가 봐서는. 알겠습니다. 오 이재현 박사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